그러면은 정혜원 삼행시. 정. 윤석열. 아.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어나면서 영상을 먼저 찍는데 보시다시피 뭐 제 집이 아닙니다. 강남 숙소예요. 10만원이 넘어요. 아니 왜 이렇게 10만원 넘는 비싼 곳에 왔냐. 오늘은 은별이가 코 수술한 날입니다. 가짜 코 계열에 들어오게 됐네요. 그래서 그걸 보러 갈 겁니다. 아 강남은 이 시간부터 아주 바빠 사람들이 아주. 지금 이제 병원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술 당일이고 방금 일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수술 전에 제 원래 코를 찍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정면, 약간 측면, 그리고 완전 측면, 후면. 오케이. 너무 배고파서 뒤져볼 것 같아. 근데 나 안 떨린다? 생각보다 큰 수술이 아니어서 그런가? 뼈를 깎는 게 아니니까. 맞아, 뼈를 제가... 만약에 깎아야 된다 그러면 조금 큰 수술이 된다고 하네. 고민을 많이 해야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님의 그 가짜 코는 뼈를 깎은 거여가지고 조금 대수술이었지. 저는 그냥 넉치만 하면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선생님 웃긴 게 나한테는 아이유 코가 될 거예요. 양년이한테는 아이유 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수지 코가 될 수 있어요. 떨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들창코처럼 이렇게 아니요, 들창코처럼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요? 저 수지 될 수 있는 건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 수지 될 수 있나? 저 수지는 될 수 있어요. 영 선생님 분명 첫 선방 때는 수지 코가 될 수 있어요. 합성 수지. 작가님 구경 오신다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겠대. 은별아 살아 돌아와. 은별아. 안녕하세요. 지금 수술 들어갔어? 네, 제 살아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아 여기가 본인 고향? 저희 아버지 고향입니다. 그리고 은별이는 수지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대한 신뢰도 막 떨어지는데. 재밌어. 아직 덜 깼네. 은별아, 네. 너에게 와나나란? 시발년이? 너 수술해준 의사선생님들한테 한마디. 선생님 제가 욕했어요. 왜 욕했어요? 너무 아팠어요. 뭐라고 욕했어요? 시발 아프다고요. 죄송해요. 코보다 귀가 아파. 그치? 아 얘 연골이야? 응. 근데 은별아 코도 한, 귀도 한 이틀 있으면 괜찮아져. 귀도? 은별아 너 많이 외로워? 근데 너 이제 코 하면 번호 따질 수 있겠다. 미친년. 안녕하세요. 저 원호인데 번호 좀. 아 원호 어떡하냐. 나는 요즘 원호보다 민수 오빠가 더 걱정돼. 민수 오빠 나한테 최근에 너는 오빠 같은 남자 평생 못 만나? 웃기고 했는데 친구들한테 까였어요. 네, 정확히 말해야지. 그냥 민수가 자기 주변에 소개시켜줄 여자 있냐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아 이 사람 별로야 하고 까버렸다며. 다시 나한테 소개 꺼내지 마. 나 수지 됐다 수지. 아니야 그건 아니야. 얼굴 부수지 않겠다를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응. 그러면은 정혜원 삼행시. 정. 윤석열. 아. 어? 왜 그러시죠? 와 나 네. 나 꿈꿨어 언니. 성형하는 꿈 꿨다고 나 지금 성형했어. 선생님 저 물 마셔도 되나요? 안 돼요. 입 벌리시면 물 들어가요. 아
그렇게 하시면 물이 안 들어가죠. 입을 벌리셔야 돼요. 아. 앉아볼까요? 네. 고개를 숙이면 코피가 좀 많이 날 수 있어요. 코피요? 네, 코피 나면 코를 풀거나 솜으로 막거나 휴지 뜯어서 막거나 하면 절대 안 되고. 코를 다시 잘하죠. 코털은 아주 열심히 잘할 거예요. 당장 오늘 오후부터 잘할 겁니다. 오늘 2시간 있다 먹어요. 2시간. 네. 야, 너 지금 약간 민수 닮았어. 저 이제 밥 먹을 수 있어요. 오야, 저거 봐. 니코 상태. 작가님. 지금 밥 먹으러 도착했어. 야, 그게 문제야. 70억짜리 라페라리가 있다고. 아니, 씨발, 코성형 브이로그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야. 너, 니코는 진짜 저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 왜요? 아니, 그게 뭔데요? 이게 뭔데요? 우와, 여기 사이드미러가 달팽이 귀처럼 생겼어. 이게 페라리를 몇십 대 사서 말레이지 산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차야. 야, 이거 흑백으로 볼 수 있다니. 야, 이거 흑백 일이지. 밥을 먹으러 왔어요. 갈비찜. 네? 근데 무서운 얘기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응. 네가 덩굴의 공주처럼 코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작가님. 아니, 미미짱이 코 수술을 그렇게 말리더니 아까 영상 통화하더니 야, 잘했다. 뭘 보고? 몰라. 코끝이 살짝 올라간 걸 보고 괜찮다고 하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수술 다음 날입니다. 일단 붓기는 지금 그렇게 막 부은 것 같지도 않고. 어, 뭐야, 성형한 애 같아. 뭐야. 근데 아직까지는 막 모르겠어요. 제가 성형을 한 건지. 제가 성형 브이로그 진짜 개 많이 찾아봤거든요. 다들 공통적이셨던 거. 눈까지 여기 다 팅팅 부으셨다는 거. 코가 꽉 막혀 계셨다는 거. 입맛도 없고 니글거리셔서 다들 죽만 드셨다는 거. 저는 개뿔 지금 입맛 개맛돌이여가지고 수술 끝나자마자 갈비찜에 산채비빔밥 조지고 오늘도 국밥 조졌거든요. 그리고 숨도 아주 잘 쉬어지고 아프지도 않고 붓기도 뭐 딱히 없어요. 나 수술한 거 맞나? 싶을 정도로 불편함을 잘 모르겠어요. 나 약간 성형 체질인지 너무. 아니, 나 이거 지금 입 모양 잘 못해 지금. 어떡해. 어쨌든 여러분,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 꼭 들으시는 걸 안녕 여러분. 이제 코 수술 3일째인데 멍이 많이 좀 빠졌죠? 붓기는 아직 좀 있는데 크게 막 뭔가 불편하다는 건 씻지를 못한다는 거. 왜냐면 고개를 숙일 수가 없거든요. 피가 쏠리니까. 어? 그렇게 못 씻은 것 치고는 그렇게 막 더럽지 않네요 하는 이유가, 제가 진짜 수술하기 당일날 아침에 못 씻을 거 알고 한동안 개 빡빡 구석구석 씻어놨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경과 차차 또 유튜브에 생방송 라이브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이제 여러분 뭐 궁금하신 것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 달아주시면은 같이 영상에 담아서 또 후기 경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뻐져서 돌아올게요.